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완성한 표에 배경색을 넣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들어진 표에 배경색을 넣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블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페인트 통해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색을 클릭해서 배경색을 넣어주는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기초가 되는 방법입니다.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주고요. 제목은 매출액, 제목은 표가 아니고 레이아웃에서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배경색을 넣습니다. 원하는 색을 클릭하면 배경색이 입력이 됩니다. 배경색을 넣은 표에다가 약간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매출액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계통이지만 변화를 줍니다.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클릭하면 효과가 들어갑니다. 표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눌러서 페인트 통 들어가서 밑에 그라데이션 클릭해서 밝은 그라데이션이나 어두운 그라데이션, 원하는 그라데이션으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눌러서요. 표도 마찬가지고요. 표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표를 모두 블록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없애줍니다. 테두리 없음을 늘려주면 조금 효과가 좀더 보기가 좋겠죠. 안 해줘도 관계는 없고요. 두 번째 방법은 표 도구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블록을 합니다. 모두 블록을 하면 표 도구에서 디자인 기능이 나옵니다. 제목에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클릭을 하면 표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배경색을 칠한 형태의 표가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형태를 고릅니다. 이것저것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골라봅니다. 하기 전에 꼭 표를 블록을 다 해야 합니다. 꼭 블록을 먼저 하고요. 해야지만 도구 디자인 기능이 나타나니까요. 원하는 걸 선택을 했다면 매출액 제목 같은 경우에는 도형 채우기에서 배경색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배경색을 넣는 방법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바탕, 표, 글꼴, 모든 게다 바뀝니다. 제목이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고 디자인을 누르면 디자인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탕, 그 다음에 표, 심지어는 선이라든가 글꼴까지 하나의 테마가 돼가지고 모두 바뀝니다. 클릭을 하면서 한번 보시죠. 미리 보기를 보면 다양하게 바뀝니다.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표에 블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디자인에서 원하는 디자인만 클릭하면 됩니다.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테마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직접 고쳐주면 됩니다. 맨 밑에 금액은 하얀색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 부분만 하얀색으로 바꿔줬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이용해서 배경색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